신선한 해산물을 먹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해산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성민 씨 해산물 중에 어떤 겁니까? 이성민 선배? 예. 아, 글쎄요. 저는 대왕문어로 대왕문어. 김성윤 씨는요? 가겠습니다. 전복 갈게요. 전복. 어, 바다의 보배죠. 전복, 대왕문어. 본인은? 저는 등푸른 고등어로 가겠습니다. 고등어. 팔딱팔딱 뛰면. 등푸른 생선. 네. 그 저기 아미노산. 그렇죠. 예. 우리 고등어, 대왕문어, 전복이. 전복은 얼굴 없잖아요. 몸에 영양가 좋잖아요. 엄청 좋아. 엄청 비싸잖아요. 전복이 함께하는 영화. 굉장히 어떤 역할은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지언정 서로 대책권에 있는 지점에 있는지언정 배우끼리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 7할, 8할 정도는 깔고 가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전 너무너무 행복했죠. 네. 힘든 점은 없었고, 그렇죠. 예.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나 이래 나는 형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 이성민 씨는 어떠셨나요? 예, 저도 그런 점은 없었고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런 지점인데 그 이렇게 빨리 친해지거나 그런 이렇게 뭐랄까 연기 외에 서로 어떤 관계가 좀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를 워낙에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 영화는 지금까지 한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그걸 했던 것 같고 그 거기에는 그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의 그 어떤 뭐랄까 그 건강함? 예, 건강함이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촬영 기간 내내가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여름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성민 씨가 보니까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만 깊이 마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을 주는 데는 이제 세 분이 그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영화가.